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잠언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헬라어 명칭 대마는 다스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선교사역의 동역자였던 대마의 이름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문안일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한 신실한 조력자였습니다. 바울은 대마가 자신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을 것으로 희망했습니다. 바울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제자 누가와 대마를 같은 지면에 두 번이나 기록한 것에서 그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다시 투옥되어 있을 때 대마는 하나님의 교회보다 타락한 세상을 더욱 사랑하여 늙고 병든 스승 사도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고 한 것은 단순히 몸이 떠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이 세상으로 떠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도 많아졌고 숱한 박해와 투옥으로 바울이 순교를 앞둔 것을 보면서 대마는 바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배반하고 떠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을 당할지 풀려날 수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아주 불안하고 고독한 처지의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 물질로 협력을 해주었지만 감옥에 갇힌 날짜가 점점 길어지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타락하여 떠났다거나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대마는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배우자도 어느 날 떠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히려 큰 위로와 축복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2020년 한국의 가난 성도는 약 23%가 넘는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숨은 문제가 드러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야기를 들으면 저 역시 마음이 불편합니다. 다양한 이유와 문제로 적지 않은 곳에서 성도들의 이동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청년은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옮기고 말았습니다. 성도의 이동을 바라보며 다른 교회로 간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예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요즘입니다. 분명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가정과 교회에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떠나고 만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저는 구약시대의 사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던 사울왕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는 남들에게 위압감과 존경심을 동시에 주는 재능과 풍모를 갖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으며 겸손하고 성실하고 경건하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환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에게도 관대함과 용서를 베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기뻐했고 백성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어 그를 즐거워하였습니다. 다윗도 그의 곁에 와서 충실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 왕에게서 떠나 죽는 날까지 다시는 가서 보지 아니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에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던 사울 왕에게 무서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의 시작은 참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있을 때 잘해라는 가사가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 곁에는 하나님의 종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도와서 블레셋과 싸워서 큰 공을 세우고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울왕의 신하가 되어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가 행진을 하는 도중에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은 시기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임금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사울왕은 질투심과 시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도피하여 사무엘에게 가서 무려 10년이 넘도록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다니게 되므로 자연스레 사울왕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부하였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다윗은 사울왕을 떠나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교회도 꼭 한 가지입니다. 나의 일상이 세상과 짝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은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일에 집중하게 되면 교회는 모래성과 같이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은 오랜 시일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왕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요나단의 떠남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충성된 신하이며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에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로 5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야훼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까지 인정하면서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 요나단 역시 심적으로는 이미 사울 왕을 떠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하로서 왕에게 충성하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때 무엇이 참된 충성이고 무엇이 참된 효도인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떠나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시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잠시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것에 심취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